데뷔 당시 각 잡힌 칼군무부터 피땀 눈물의 감성적이고 파워풀한 안무까지 인상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네. 노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 모든 분들과 그리고 슈가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후 축하드립니다. 뭐 방탄소년단 대단하지만 그렇죠. 또 뭐니 뭐니 해도 그 우리 시상식에 친구들 또 동료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안무를 무대에서 가장 빛내주는 저희 함께 해준 방탄소년단 친구분들에게 음악적 깊이를 다시 한 바 있죠. 축하합니다. 16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7월 8월 디스트리뷰션상 뉴미디어 플랫폼상 시상위는 한국 좋은 상을 받아서 너무 영광이고요. 방시혁 PD님, 최우정 부사장님, 최영훈 대표님, 김신규 이사님, 윤석주 이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옆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빅히트 스태프과 직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술 같은 순간을 함께 하실 건데요. 아, 여러분이 네, 저희 What the fuck? 네. 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MC 보는 게 편하세요? 무대 하는 게 편하세요? 아, 긴장되시나 봐요. 예. 네, 협업팬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천혜진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네. 흥분하시면 안 돼요. 먼 길이에요. 여기 저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굉장히 멀거든요. 네. 네. 우리 저 세븐틴의
희철이 닮은, 희철 씨 닮은 분이 있었어요. 아, 준이라는 친구가. 네. 이런 추운 날씨에 이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